진짜로 사운드가 음질이 열화되고 나빠진 느낌이 아니고 맛있게 숙성이 돼서 맞아. 오히려 감칠맛이 올라간 것 같은 아, 네, 느낌으로 맞아요. 표현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길 타임즈. 네, 헤비랠릭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헤비랠릭. 제가 팬더 커스텀샵 리뷰할 때 제일 기다리는 시간, 헤비랠릭. 과연 오늘은 이 기타를 누가 쳤을 것인가? 또 선생님의 냉철한 논리적인 분석으로 네, 한번 그렇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봤는데 이게 좀그 서울이나 인천, 부천처럼 이렇게 인구 밀도 많은 도시 말고 조금 근교, 우리 동네 같은데 양주. 양주시 같은 데 있는 멀티플렉스관 있죠? 네. 그 멀티플렉스관 송출 기사님 기타입니다. 아, 이거 무슨 직업 탐방식 아니야? 뭐야? 아니, 근데 왜또 그렇게 해야 되나? 인구 밀도가 좀 낮은 지역이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인구 밀도가 낮으면 극장에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4시간이 있다. 틀어놓고 그냥 아, 치는 거지. 서울 한복판에선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없다. 바쁘니까. 약간 시네마 천국 같은 예, 네, 그런 그리고 감성이군요. 팝콘 냄새랑 네. 그 전자담배 냄새가 겁나게 납니다. 아, 그 예, 네, 상영실에서 팝콘 하나 팝콘 갖다 넣고, 놓고 전자담배 이렇게 예, 쪽쪽쪽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둠 속에서 쳤으니까 이게 아, 어디가 까지는지도 그래서 몰라. 자꾸 막막 자꾸 이렇게 막 어딨냐 이러면서 어딨냐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다가. 아, 그래서 일단 이게 어디가 까졌는지 모르게 까졌으니까 어두울 것이고, 어두울 것이고 팝콘 냄새가 어둠이야. 나니까 극장 언저리일 어둠일 것인데 것인데 전담 냄새면 밀폐된 공간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예 그래서 이제 상영실이군요. 예 근데 상영실이죠. 거기서 기타를 칠 시간이 있으려면 서울 한복판이면 안 되고. 난다. 예 그래서 야, 근교. 진짜. 그리고 이 기타 구입 시기는 이게 송출 기사가 이 비싼 기타를 예. 살려면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잖아. 그렇죠. 오랫동안 모아야 되잖아. 예. 이게 그거 히트 칠때 샀구나. 양주가 애들이 많아요. 겨울왕국 히트 칠 때. 그 사갖고 그때 많이 틀어가지고 막 아침 점심 저녁 다 틀어갖고 그 추가 수당 많이 받아갖고 겨울왕국 개봉할 때 샀었네. 양주에서 겨울왕국 개봉할 때. 아, 알겠습니다. 양주에 있는 멀티플렉스관 야. 겨울왕국 개봉할 때 야간 근무 맡으신 기사님의 기타. 야, 이건 역대급이다. 대박이다. 양주 멀티플릭 만족하셨습니까? 상영이. 아,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카타르시스가 있네요. 야, 이게 인트로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아니 그냥 단순히 아이템만 재밌는 게 아니고 이 논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네요. 줄이소설을 아주 와, 읽어갖고. 진짜 대단하다. 아니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이게 약간 읽었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대체가 안 돼. 저도 해보고 뭐 은총 씨도 해보고 막 많은 사람이 프로파일링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맛깔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걸로 리뷰 끝내도 될것 같은 이 만족감. 양주의 멀티플렉스 상영 기사님. 그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겨울왕국 개봉할 때 추가 수당 받아서 샀다. 아, 그 벌써 한 10년. 됐으니까 그 정도 돈 모아야 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 타임머신 197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입니다. 오늘 커스텀샵 6개 중에 마지막이고요. 가격은 932만 1000원으로 아주 비쌉니다. 아주 비싸네. CZ 581783. 그러니까 이 기타를 살려면은 뭐 잔업이든 야근이든 뭐다 해야 무조건 되는 해야 거야. 된다는 말이죠.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진짜로 너무 비싸요. 예.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29kg. 두께는 가볍네. 44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에 헤비랠릭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렉 57 소프트 V백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너트는 본너 42mm, 메이플 통내계,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은 648mm, 21 네로우털 6105 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토마티오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토마티오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투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 그리고 그리스 버킷이 네, 있어요. 톤 서킷. 그리스버킷이요. 네. 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페이디드 에이지드 투톤 썬버스트 컬러입니다. 자, 토마티오 픽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엔초포블라노 했었잖아요. 이 토마티오 스트랩 픽업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알리코 5 픽업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사운드가 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한 픽업이에요. 약간 자력이 떨어지면 사운드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출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거를 알리코 2 마그넷을 이용해서 재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알리코 5 마그넷이 이 외관처럼 헤비 렐릭이 되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날 것인가, 사운드 자체도 렐릭을 시킨 그 아이디어가 바로 토마티오 픽업 세트고요. 뭐 조세피나 캠퍼스 유명한 픽업 달인이, 픽업 장인이 만들었는데, 네. 또 이 스승이 유명하죠. 예. 아비가일 이바라. 아비가일 이바라. 네. 이 톤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팬더에서 50년을 픽업을 감았던, 네. 정말 말 그대로 톤의 여왕이신데, 그 제자 조세피나 캠포스가 만든 토마티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 픽업의 달인 계보가 이렇게 그 여성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좀 더 섬세한 그런 어떤 사운드 봐요. 메이킹을 네.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제 프론트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없어요. 자, 네. 가운데 픽업. 자, 리어 픽업이고요. 아, 이게 아, 이건 힘이 빠졌다. 이거는 많이 빠졌네요. 좀 세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네요. 2단. 부담스럽지 않은 네. 사운드. 와우, 4단. 그 연구를 한 감성이 느껴지려고 그래요. 야, 진짜 연구 많이 했네요. 이게 힘 빠지는 거 힘든데 이거. 마사라고도 이렇게 푸들푸들하게 푹 떨어지잖아요. 네. 사운드가 나빠지는 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출력이 떨어지면 디테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해요. 야, 좋다. 굿. 완전 맛깔납니다.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박스고요.
깔나게 익은 소리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아, 좋네요 이거. 정말 숙성이 잘 된 사운드. 쳐야 되겠는데? 아, 이, 아, 이 돈이 좀 모자라는데. 930.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이게 진짜로 사운드가 음질이 열화되고 나빠진 느낌이 아니고 네. 맛있게 숙성이 돼서 맞아. 오히려 감칠맛이 올라간 것 같은 아, 느낌으로 네, 표현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좋은 픽업이네요. 녹는다 녹아. 야 좋네요 이거. 비싸긴 하지만 기타가 네. 사운드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뭘 주냐? 매우 잘 쳐진다. 매우 잘 쳐진다. 네. 잘 쳐진다. 더 잘 쳐진다. 매우 잘 쳐진다. 네. 자, 매우 성의 없는 3종 세트.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5-7을 한 줄 평을 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또 지난 시간처럼 그냥 별명 짓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엔초 포블라노, 고추라토 캐스터. 고추라토 캐스터.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게 토마티오를 찾아보니까 이게 앵두과의 네. 맛이 좋은 앵두의 변종의 과일이라고 해요. 약간 토마토랑 비슷하잖아요. 발음도 네. 토마티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그 번역을 찾아보니까 네. 땅꽈리라는 식물이래요. 땅꽈리. 아, 땅꽈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꽈리고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땅꽈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트라토 꽈스터 고추라토 캐스터와 스트라토 꽈스터 이렇게 네. 별명을 그냥 붙여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 그거 스트라토 꽈스터 기억할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럼 안 잊어버리긴 안 잊어버리겠죠. 안 잊어버리겠죠.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78.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개의 펜더 커스텀샵 시리즈 쭉 해봤는데 80 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가격 때문이에요. 다 이게 가성비가 뭐 한 13씩만 계속 맞아줘도 80을 넘기가 수월한데 계속해서 가성비가 뭐 10, 11, 9 뭐 이렇게 나오니까 딴 게 아무리 잘 나와도 80을 넘기가 이제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뭐 가격이 좀 싸든 아니면 뭐 사운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확각에 좋든 80을 넘는 커스텀 샵이 다시 한번 또 쏟아지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